이걸 건강하고 이색 라면을 준비했다. 그렇죠. 일단 공개합니다. 자. 대도 박수. 라면 어디 갔어? 라면. 뭐야 이게? 색이 많아 색이. 어머, 라면 어디 갔어? 이게 다 라면이에요? 라면. 네. 자 일단 제가 읽어드리면요. 네. 추라면 땅. 뭐, 무슨 우동 라면 냉채. 짬뽕 라면 누룽지탕. 뻥 라면. 베이컨 새우튀김. 예, 요리 하나하나 좀 이렇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무슨 요리인지. 아, 죄송한데 요리는 저보다는 요기 분이 더 일가견이 있으십니다. 아, 아빠가. 아, 예. 요쪽부터 먼저 할게요. 네? 이거는 우동면을 튀겨가지고 후로스처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간식으로 다 드시고 나중에 입가심으로 드시면 될 거예요. 아, 요것도 이제 어린 아이들 칼슘 보충에 좋은 멸치와 또 견과류를 넣어서 만든 라면 강정이에요. 라면 강정. 네. 그리고 새우튀김이 조금만 지나면 눅눅해지잖아요. 네. 근데 이게 세상에서 제일 바삭한 새우튀김. 지금 그 라면은 위에. 빵가루 대신에 라면을 먹어서 그래서 아마 바삭바삭. 먹어보고 싶다. 요거는 라면을 핫도그 막대처럼 했는데 막대도 같이 먹을 수 있는 베이컨, 새우 그리고 아이들이 잘 먹지 않는 여러 가지 채소를 넣어서 만든 새우 토스트입니다. 그런데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 예. 우와, 하나 잡았지. 라면 핫도그. 라면 새우 핫도그. 야, 맛있겠다. 야, 저거 맛있겠다. 우리의 라면의 상식을 뛰어넘었어요. 와, 오. 야. 지금 저 속에 이제 새우가 또 있는 거죠. 와. 선생님 씨 그러면 선생님 여러분들 일단 맛을 한번 보시죠. 네. 자, 뭐 자연스럽게 예. 네. 신사심을 하시고 이 안에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는 새우, 라면에다가 예, 새우 베이컨. 야, 라면 베이컨. 새우 핫도그도 기발하고요. 자. 오, 약간 바삭한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 씹을 때. 저는 건강식에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자른 거.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가족분들이 이렇게 라면을 다 좋아하시는가 봐요. 엄마, 아빠, 아이들까지. 네. 이거는 저희가 면을 애들 이유식 할 때도 면으로 시작했어요. 이유식을 면으로. I really like this one. 어머, I like it. 왜요? I like the texture of it. 예, 씹는 맛이 정말 예, 아주 맛있습니다. 네. 오. 아니 그 정민 씨도 아니, 정말 면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렇죠. 네. 나와 보세요. 아니 월남쌈 정민 씨도 그런 맛이었어요. 네. 저도 김종면이라는 게 들리는 게 아니에요. 아 면을 너무 좋아해서 별명이 닉네임이 김종면이에요. 진짜 하루에 라면만 먹은 적도 있어요. 하루에 바로 계속. 좋아하는 맛이에요? 아니 누룽지가 구하기가 힘들어. 이게 처음에 딱 들어오는데 상큼해. 상큼함이 들어오고 계란 또 줄까? 라면은 불어야 되는데 절대 안 불어있어요. 통통함이 그대로 있어요. 라면이야! 자, 진영아 솔직하게, 솔직하게 뭐 먹을까? 원하는 거 마음껏 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거 먹어볼게요. 누룽지탕을 대신한 누룽지탕. 안녕하세요, 욕심 많으시네. 아니 근데 옆에서 종민 씨가 계속 음식 먹는데 아삭아삭한 게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네. 오, 향만 맡아도 향만 맡아도 침이 막 넘어가요. 드셔보세요. 와. 진짜 맛있어요. 뭐야? 가지 꺼내. 나한테 가지 꺼내. 라면 누룽지탕. 라면이라고 해서 영양가가 전혀 없을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오징어, 건복 말고 들어가니까 네. 요리 느낌이에요. 누룽지탕이에요, 진짜. 라면을 먹고 있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라면 먹는 하나의 요리를 먹는 거. 네, 요리를 먹는 것 같은데. 그거 딱딱해요? 네, 직접 아이들에게 라면으로 해서 이렇게 네. 다양하게 건강까지 생각해가지고 내 음식을 만들었다는 자체는 정말 놀라워요. 왜냐면 요즘은 이 요리라는 자체가 창작 예술이거든요. 근데 정말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창작을 해서 만드셨다는 건 특히 어머니가 아니시라 아버지께서 하셨다는 게 놀랍습니다. 네. 이거 방송이라고 해서 엄마 아빠가 갑자기 이렇게 특별하게 만드는 거야? 아니면 평소에도 이렇게 실제로 해먹어? 집에서도 만들어 먹어요. 집에서도 이렇게 해서? 우리 나영이는 라면이 좋아요? 아니면 호동이 아찌가 좋아요? 라면이 좋아요. 좋아요. 탈락! 모두들 뭐 극찬을 네. 해주셨어요. 네. 무슨 계기로 이런 요리를 직접 만들기까지 하게 됐을까요? 저희가 연애할 때만 해도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면서 많이 먹었는데 결혼을 하고 아기를 갖고 나니까 갈 곳이 많이 없는 거예요. 아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집에서 라면 요리를 먹다가 이거 너무 식상하다
해서 이제 조금씩 변형을 해서 만들다 보니까 20가지가 정도 나올. 나영아, 나영이 여기 요리.